여보세요? 네, 서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서영교입니다. 요새? 네. 예, 지금은 여가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예. 우리 저 어제 그 법사위에서 활약했던 동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지금 잠깐 틀수 있나요, 피디님? 아, 안 돼요. 예. 아주 어제 뭐라 그러셨더라? 제가 적어놨는데. 그 누구죠? 법무부 장관. 예. 법무부 장관한테 호통을 치시던데. 어? 중앙지검과 윤상 대통령실이 소통하니까 관여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이원석이한테 했단 얘기인가, 이 사람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에 있는 간부들과 하는 회의에서 네.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잘 소통하고 있으니 관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그 통화에서 했다는 이야기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고 네.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언론에 통해 보도를 나왔고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중앙지검이 소통하니 빠져라라고 하는 발언을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물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말을 빼게 된 거예요. 흔적이 없는 그래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건 무슨 이건 말이야? 발언을 한 거죠. 예, 이 아, 발언을 저는 했다고 어, 판단하고요. 아, 그게 이제 검찰총장을 통해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제대로 또 대답을 못 했고요. 아, 예, 했네, 그런 거 보면 그 발언을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두 예, 번째는 용산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과 이렇게 직거래를 해도 되느냐. 그게 이것은 문제지. 용산 대통령실이 직거래했다면 이것은 대통령 부인의 사의, 대통령 부인의 범죄 혐의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나섰다는 얘기고 네. 이것은 대통령이 나섰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라고 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국민이 그 권력을 위임했는데 그것은 네. 국민을 위해 쓰라고 위임한 권력인데 사적으로 부인과 그 범죄 행위를 위해서 그 권력을 썼다면 그것은 헌법 제1조 위반이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서 자신이 위임받은 권력을 썼기 때문에 헌재에서 헌법 제1조 위반 등 여러 가지 위반으로 탄핵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그 사안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법무부 장관이 입을 통해서 나왔고 네. 용산이 했다면 아주 문제가 크고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 말이죠, 네. 원님. 추정컨대 용산이 서울중앙지검과 내통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직거래했다는 걸 그렇게 볼 직거래해야지. 수 있죠. 그러면은 예. 그것도 야, 경호처로 들어와. 어? 니네 그렇죠. 핸드폰 반납해.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상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자, 경호처를 김건희 변호사가 얘기했을 순 없을 겁니다. 경호처라고 하는 그렇지. 장소를 제공하고 경호처에 온 이상 핸드폰을 반납해야 하고 그리고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고 몸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수색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김건희 여사 변호사 정도로 할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경호 문제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은 이야기한데요. 그거는 네.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그것까지는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발을 뺐구나.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빼지만 네. 그것까지 다 제공했다면 네. 이것은 그 공익기관, 네. 그 경호처라고 하는 공익기관 그리고 공익 그걸 위해서 써야 될 이런 사람들의 권한 등을 네. 남용하게 하거나 그 임무에 없는 것을 네. 요구한 명령을 내린 직권남용의 소지가 아주 크게 되는 거죠. 어떻든 황후마마 조사였어요. 황후마마 조사. 황후마마 아련이었던 것 같아요. 아련. 아련이 맞는 얘기 같아요. 네, 아련. 맞습니다. 황후마마의 아련.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도 얼마나 좋은 기회야. 어? 마마를 아련하는 기회를
된거 아니에요? 마음 아련했는데 신분증 보여봐 확인할게. 핸드폰은 원격 조정될지도 몰라라고 말은 하지만 이 핸드폰을 통해서 녹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혹시나 이런 상황이 나갈까봐 철저히 숨기기 위한 거죠. 그리고 본인은 핸드폰을 들고 있고 변호사도 당연히 핸드폰을 들고 있었겠죠. 변호사 이런 체질은 모욕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예, 체질과? 이런 굴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그 조사를 받을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맞아요. 있어서 그 옆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게 뭔 망신입니까, 검사가? 그 어제 우리 의원님께서 검사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 막 그냥 호통치시대요 보니까. 네, 자존심도 없는, 사실 호통보다는 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마음이 아프고, 검사들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합니다. 네. 친절해야 되고, 조사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조사해야 되는 게 맞지요. 네. 그런데 벌써 이 조사는 범죄자들이 다 있고 공범들이 다 있는 조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사고요. 네. 그리고 한번 소환을 요구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다음에 서면으로 했고요. 또다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고 그리고 특혜도 없다. 네. 제3의 장소에서 안 된다라고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면서 소환했는데도 또안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아련하듯이 했으면 온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평등주의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이 평등의 원칙을 검찰이 스스로 위반했을까요? 아니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과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위반했을까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헌법 제11조 네.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한두번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쟤네들이? 이재명 대표 응하지 않았으면 체포영장 응했는데도 소환에 내내 응했는데 체포영장을 계속 가지고 왔잖아요. 맞아요. 국회로까지 갖고 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와서 법무부 장관이 중립성을 다 위반한 채로 저희가 그래서 그 법적 조치했는데요. 네. 위반한 채로 체포영장을 낭독을 했고 예. 그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기각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네. 이거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 그렇지. 그리고 이것은 체포할 만한 영장을 발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 윤석열 정권 너무하다라고 해서 심판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황후마마 네. 아련의 조사도 마찬가지로 국민이 윤석열 정권과 그리고 그것은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 창피한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보고 국민이 예, 그 정권 교체에 생각을 가져주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네. 저희가 더 열심히 네. 그러나 더 겸손하게 더 치밀하게 치열하게 국민을 위해 일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제가 네. 여쭤보면,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고 탄핵시키고 하여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예. 로드맵 이런 부분들을 좀 내외에서 얘기된 게 있습니까? 혹시 올해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뭐 윤석열 정권을 그냥 끌어내리고 탄핵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이 뽑아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도 최선을 다해서 살려주셔야 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네,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세수가 60조 원 넘게 흑자가 났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형태로 60조 원이 전 국민이 아니라 소상공인들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60조 원을 네. 추경으로 풀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는 내내 흑자가 났고 세수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것도 예, 수십조 원씩이요. 그래서 그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다 경제가 어려운데 대한민국만 흑자가 났고 그리고 맞아요,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고 그게 마중물이 되어서 경제가 조금씩 더 살아났고 예, 그래서 아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괜찮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감과 동시에 6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을 경제 지원금으로 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오자마자 부자 감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부자들의 법인세를 감세하고 이번에는 500억 이상 그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상속세를 줄여주게 됩니다. 맞아요.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상속세를 내는 기준이 많거든요. 저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예. 5억 정도의 그 재산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것을 5억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5억 이하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 찾아봤는데 네. 2억 얼마 정도였는데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상속세를 내지 않고 아주 부자인 경우에 상속세를 내는데요. 그걸 깎아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이 아주 많이 부족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질 않습니다. 계속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고 작년에만 세수가 56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이 떠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걸로 탄핵 얘기할 수가 없죠. 이런 건 심판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벌써 법 위반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예. 선거법으로 내 부인은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고 손해만 봤다라고 하는 건 끝내 23억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사실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장모는 10원 한 푼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감옥에 가겠습니까? 이런 발언들이 전부 다 자기 가족을 쉴드치기 하기 위한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 네. 자기 가족을 그동안 쉴드 쳐왔고 보호해왔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계속 소환되지 않았던 이유는 네.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이유는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충분히 살펴야만 하는 것들이죠. 네,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건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속에서 법 위반이 있었고 이렇게 이번에 황우마마 아련 네. 같은 경우에는 평등법 위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은 주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헌법 제1조 위반, 헌법 제11조 위반, 네. 그리고 공익실현의 의무 위반, 네. 이런 등등의 위반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된다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네. 탄핵시킬 때만 써보세요. 라고 민생 토론회에 가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임성근 사당장을 구하기 위해서 최혜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이 대통령실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증거가 차고도 넘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연루된 사인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를 끌고 오기 시작했고요. 네. 이러면서 여기에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다면 이것은 엄연한 군사법원법 위반이고 그 월권 행위가 되고 직권남용이 되고 네. 수사 외압에 의한 형법 위반이 되는 네. 등의 여러 가지 위반이 된다면 이런 것이 이번에 법사위가 했던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네. 하게 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저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든 헌재에 가게 되고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판단이 나올 텐데요.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네. 조병로 경무관이라고 하는 경찰 경무관 완전히 닮은 꼴이죠. 최혜병 수사 외압과 네. 경찰 국제적인 마약 조직 소탕 작전에 네. 세관이 연루되어 있는 곳에 네. 조병로가 끼기 시작했고 용산 대통령실이 이를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 언론 브리핑을 중지하라고 했던 예. 경찰서장의 네. 수사 외압은 그 위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음으로써 네. 이것은 174kg에 해당되는 마약입니다. 네. 이 정도면 약 1000만 명이 뭐라 그럴까요? 쓸 수 있는 마약의 양이죠. 엄청난 거군요. 엄청난 양을 소탕하게 된 겁니다. 그걸 이런 갖고 사람이 좌천을 당했어요. 관세 그 세관에서 그걸 통과시켜준 거 아니야? 우리나라 관세청 놈들이 말이야. 실제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몸에 칭칭 감아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내용이 제가 자세히 추적을 아, 했는데요. 예. 마약을 하던 사람을 잡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마약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해서 중간 단계를 잡고 조직을 잡고 그러다 보니 마약을 가지고 온 자까지 잡게 됐어요. 네. 지금 너는 어떻게 이거를 비행기를 타고 어. 들어왔지?라고 했더니 몸에 칭칭 감았는데 저를 검사하지 않고 안내까지 해줬어요. 그럼 이게 세관의 조직원이 있구나. 야. 왜온 세상을 봐도 조직원이 곳곳에 있잖아요, 마약 예. 조직은. 그리고 이 마약 조직이 단순한, 간단한 마약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죠. 74kg을 가지고 왔고요. 네. 몸에 칭칭 감은 건 32kg이고요. 네. 도마라고 하는 도마 안에다 넣어가지고 화물 놓은 건 42kg이고요. 아니, 그래서 화물. 그게 합쳐서 74kg으로 잠깐만요. 벌써 국내 들어온 겁니다. 화물로도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게? 화물로도 들어오게 된 거죠. 야, 이건 몸에 뭐. 칭칭 감은 거는 그럼 왜안 됐어? 그랬더니 검사 안 하던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세관 누가 검사를 안 했지? 그걸 추적하고 있었고 거기를 압수수색해오고 압수수색이 여러 번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세관이 연루되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도자료에 세관을 빼라고 말하는 게 조병노예요. 이야, 이게 뭐야, 그럼 도대체? 그럼 조병노는 누구냐? 경무관이에요. 네. 조병노는 김건희 주가 조작의 공범이었던 그죠? 계좌를 관리한 주범이죠, 주범. 이 이종호가 이종호. 이 조병노를 경무관에서 별두 개를 더 달아서 치안감으로 승진시키겠다고 네. 떠들고 다니고 그 녹취가 나온 자가 이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감히 자기와 관계도 없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혜룡, 이 사건을 전부 다 진두지휘한 백혜룡입니다. 백혜룡에게 전화를 거는 거죠. 세관이라고 하는 말을 빼라. 그 같은 정부인데 야당 좋은 일 시킬 일 있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죠. 네. 이 얘기를 듣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노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징계하라고. 이 사람이 경찰 출신 예. 경찰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생활안전부장인가로 있습니다, 서울청에. 네. 이 사람을 징계하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불사신이 되어서 징계를 안 받고 살아 돌아와요, 인사이제에서. 그러니까 여긴 이종호가 있든 아니면 그 뒤에 누가 있든 그 위에 누가 있든 인사혁신처까지 손으로 주무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이 수사를 확대해 나가야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용산이라는 게 지금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용산에서 전화가 온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 그 영등포 경찰서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영등포경찰서장이 용산에서 다 알고 있다. 밤 9시에. 9시에 형사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형사과장 백혜룡 형사과장입니다. 네네네. 전화를 해서, 밤 9시에 전화를 해서, 용산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안 좋다는 내용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중지하세요. 지시사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용산에 누가 그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전화를 했거나 서울청에 전화를 했거나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용산에서? 이 내용을 그래서 백혜룡 형사과장이 네. 공수처에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공수처가 이 내용을 이제 수사하게 되고요. 어제 공수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이 사건은, 그 경찰판 최혜병 수사 외압이다. 박정훈이 있었다면, 최혜병 수사 외압에, 최혜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박정훈 대령이 있었다면 이쪽에는 그 백혜룡. 똑같은 강단이 있는 백혜룡이라고 하는 형사과장이 있다. 네. 그리고 백혜룡 형사과장은 어마어마한 다국적 마약 밀매 조직을 검거한 사람이에요. 오, 국가에서 그 상을 줘야 될 사람이네, 진짜. 상을 줘야지 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 감찰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수사를 이첩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도. 이 수사를 이첩하라 그랬고, 경찰서장도 경찰서장이 이제 백혜룡 형사과장을 지휘하잖아요. 네. 이 백혜룡 형사과장을 지휘하는 경찰서장도 모르게 이 사건은 이첩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런 걸 몰랐고, 정말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은 또 녹취가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종호의 녹취가, 조병노를 얘기하는 녹취가 이 세상에 까짓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조병노의 이야기가 인사혁신처 가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윤희근 청장이 징계 내리라 하는데 윤희근 청장의 징계도 무마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한다면 네.
용산의 더큰 힘인 것이고, 그 힘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몰랐을 리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리고, 용산에는 비서관 수준이 이거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중앙인사처 그러니까 혁신위까지 그 주무르는 건데. 무서운 일이죠, 그거는. 징계가 들어온 사람을 주물렀다고 한다면, 불문에 붙여졌다고 한다면, 네. 불문에 붙여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주 작다고 하는데, 그 불문이 해당된 것이고, 이것은 엄청난, 매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마약 밀매 조직 뭐예요? 일망타진, 속도는 작전이, 일망타진. 일망타진 맞습니다. 일망타진한 작전이고요. 이게 이제 몸에 칭칭감 와서 마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관에서 통과됐잖아요. 예, 그 택시 탄 데까지 안 내줬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아, 그 세관원이? 예, 그렇다고 얘기해서 이제 세관을 조사하게 된 거죠, 수사하고. 택시 탄 데까지 안 내줬다고? 예, 근데 또 웃긴 거는 그 다음은 여기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하고 도마 안에다가 42kg인가를 넣어가지고 도마 안에 넣어서 또 냈는데 그것도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좋아서,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좋아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선가 또 100kg을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백혜룡 형사과장과 15명의 이 수사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게 일망 타진하다 보니까 저 말레이시아랑 또 국제적 그 저걸 한 거죠. 동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게 들어오려고 한다. 알아봐라라고 해서 그들을 또 거기서 일망타진합니다.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 같네, 완전히.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174kg이에요. 다 해서. 그런데 최소한 이 백혜룡 형사과장이 압수한 마약만 27kg인데요. 그게 92만 명, 약 93만 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이고요. 이거는 돈으로 하면 약 900억 정도가 되고요. 그럼 27kg에 약 100만 명이 한다고 치면 이게 174kg니까 얼마입니까? 약 1000만 명 정도가 하는 것이고 돈으로 따지면 1조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 이런 거를 한 사람을 좌천시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겠습니다, 의원님. 요즘 네, 하도 그런데 이에 많이 대해서 그러셨다. 이제 수사가 들어왔고, 고발을 했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데, 공수처는 숫자가 작고요. 최혜병 수사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데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영장 발부한 것, 영장 신청한 것들 내놔라 봐라 그랬더니, 영장 신청한 내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6월 30일까지. 알고 보니까 송창진이라고 하는 공수처의 차장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종호의 변호사를 했던 글쎄 말이야, 사람이에요. 그게 밝혀졌죠. 그 사이에 이제 공수처장이 왔고, 또 이제 새로운 공수처 차장이 왔는데요. 계속 수사 외압의 느낌을 가지면서 여지껏 해왔다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게 김건희 주가 조작에서도 알게 모르게 계속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최혜병 사망 사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도 외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고, 김건희 주가 조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백혜룡 그 훌륭한 형사과장에 대한 외압도 마찬가지로 이게 세 가지가 그 닮은꼴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처음엔 없었잖아요. 글쎄 2년차 지나고 나니까 나오는 겁니다. 말이에요. 아, 그건 무슨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혜룡 팀장? 영정이 형사과장이 수사했던 게 작년 국감 때이그 국감 때 세관에 대한 질의를 야당이 할까 봐 조병로가 그 전에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막은 거지, 그러면 조병로가. 작년 국감이면 이 사건은 작년 1월인가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 벌써 이제 한 지금으로부터 지금 7월이니까 이제 이번 국감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 전만 해도 이게 덮이고 있었던 거죠. 글쎄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덮으면서 감히 되들어? 그리고 백혜룡 과장을
자천시킨 거잖아요. 화곡지구대로 감이 그랬어. 되도록 그리고 박정훈 대령을 항명실태죄로 구속영장을 쳤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준 거죠. 네. 어제 군사법원도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법사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아,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건? 군사법원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네. 이제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었어가지고요. 네. 예, 군사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임성근이라고 하는 네. 사실은 온 세상을 임성근이 다 떠들썩하게 만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임성근은 사의를 표명했어요. 글쎄 말이야. 그만두겠다고. 근데 이종호가 사표 내지 마라라고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뭐 누군가 사표 내지 말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사표 내지 않고 버티면서 예. 이 대통령까지 흔들어대는 이 상황이 오게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임성근이 이제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어. 알고 보면 별 두 개였는데 별 세 개로 승진시키고 해병대도 별 네 개짜리를 만드는 네.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걸 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의를 표명해야 되니까 누군가 하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네. 그래서 그게 되고 싶었겠으나 이제는 이 사단의 나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임성근에게 아무도 접근하지 않겠죠. 이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면직, 명예 사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명예 사직을 하게 되면 수당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가게 됩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서명운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맞습니다.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네. 국방부 장관에게 그런 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처벌을 철저히 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징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국방부 장관이 그걸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꼼수를 버리게 된 거죠. 명예 전역 꼼수를 부렸고 누군가 그것도 조언을 했을 겁니다. 그렇겠지. 그리고 이것을 해주려고 해병대에서는 그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지만 이거 해군본부가 그것을 할지도 모르는데 못하게 우리가 막아야지 될 것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골프장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군에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예. 군인들이 좀 그 쉴 때는 골프를 치면서 체력 단련, 전력을 보강하라고 체력을 보강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던 날, 온갖 하던 날에도 해병대에서 골프를 친 정황이 이번에 다 드러났습니다. 임성근이가요? 임성근이가? 사단장이. 예, 그렇습니다. 근무 시간이고 이럴 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그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서 그 국방부 장관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했고 예, 그 전비 전투 태세 그리고 국방을 제대로 보존하기 그 국가 안위를 위해서 네. 어쨌든 군에 지키고 있고 필요한 시간에 그 쉬는 시간에는 체력을 보강하라고 골프장이 있는 거지 일반 시간에 미사일이 날라오는 시간에도 그거 하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해이한 거죠. 아주. 네, 의원님 그 뭐 바쁘시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어제 또 이제 중요한 게 법사위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아니 의결돼서 통과됐잖아요. 탄핵 보고서가 뭐야? 올라온 거죠. 탄핵 청문회를 14일 날 한다 그러는데. 탄핵 청문회를 한 계획서가 올라온 겁니다. 그걸 통과시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자고로 영화에도 그렇지만 지금은 영화보다 더한 장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검사는 무소불위가 아닙니다. 검사는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공무원은 자기 공무에 맞게 일을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해야 되고 정의롭게 해야 되고 예. 범죄자를 잡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검사가 그러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자기가 할 일을 방기하거나 그리고 별건을 수사하거나 그리고 김영철 검사에게 수사를 받았던
장시호라고 하는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순실 조카가 있습니다. 이 최순실 조카가 어떻든 나와서 떠드는 것이 녹취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뭐 김영철 검사를 오빠라고 하느니 뭐 이런 정말 회개망측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저분한 게. 예, 아주 회개망측한 것들이 나왔고, 그럼 이거는 누군가 제보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주가 조작은 엄연히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을 제대로 수사할 때 검사가 김영철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코바나 콘텐츠 협찬 관련한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담당 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면죄부를 준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사실은 검찰에서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지. 있는 걸 정리해주고 징계하고 뭐 예. 옷을 벗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 탄핵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 보호되고 누군가 위해서 보호하고 있고 이 사람은 호가호위하고 있고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네. 그렇다면 장시호가 문제 있으면 법적 조치해야 되죠. 잡아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종호가 반부패 수사 2부장을 김규현이라고 하는 공익제보자에게 소개시켜준다고 하는데 이종호가 누굽니까? 임성근과 연루되어 있고 경찰청 수사외압에 조병로와 연루가 되어 있고 또 김건희 여사와 연루가 되어 있고 그러면서 온갖 인사에 연루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 빨리 이 사람 고발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러면서 반부패 수사 2부장인 김영철을 김규현에게 소개해 준다라고 하면서 너도 이 정도 인맥은 있어야 되라고 하는 녹취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이미 다 나왔는데 법무부 장관 그리고 감찰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왜 만들었습니까? 거기서 이런 거다 감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종호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다 처리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 상황이라면 검사나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은 그럼 국회가 견제해 주세요라고 당연하지.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잘못한 사람들을 국회가 탄핵시켜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예. 삼권분립에 잘 만들어준 이 제도를 저희가 그러면 활용하기 전, 활용할 건데, 그러면 그 전에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지금 뭐 여관 하셔야 되니까. 아니, 뭐 법사위도 지금 바쁘실 텐데 하여튼 활약이 제가 대단하시. 여가위입니다. 지금 여가위 중에 또 가서 여가위 시작을 했고요. 여가위에서 이제 한부모 가족들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족들의 문제에서 네. 양육비는 나라가 선 지원해주고, 그렇지. 그리고 그 양육비를 내지 않는 다른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구상권을 청구해 가져서 나라가 재원을 보강해라 라고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가 12년 전부터 대표 발의했는데 이번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부터 해갖고 그 사람 정말 아직 있어요? 그 젠버리 대 여가부 장관? 아직 있어요? 그만뒀는데. 그만뒀나요? 그래.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쵸. 알겠습니다. 김행도 왔다가 불행랑했죠. 맞아. 김행도 주량량 쳤어, 왔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과 이런 게다 그런 게 안타깝고요. 네. 아, 더, 여가부는 그 청소년, 여성, 그리고 가족, 그리고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 되는, 그래서 아이 출생, 그리고 아이를 보호하고,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고, 이런 곳에 이 가족이 낸 세금을 잘 써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라, 네. 라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니, 바쁘실 텐데, 좀 이제, 좀 약간 좀 한가해지면 전화로 좀 자주 모셔야겠어요. 너무 말씀을 예, 자세하게 감사합니다. 살려주시고. 자, 화이팅입니다, 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네.